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디오게네스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시장바닥의 군중들 앞에서 디오게네스가 차유행이를 하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위장을 쓰다듬어 배고픔을 참아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대우가리, 예, 대우 봤다, 후하게, 대우 받고 있다. 대우해 주다, 대울타리, 쌀이 울타리. 예. 자, 대우가리, 간모자를 고치는 일을 대우가리라 한다. 대우받다, 후하게 대우받고 있다. 대우해 띄고 주다. 대울타리, 쌀이 울타리.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애물단지. 창문 틈 급습하는 바람맛이 실이다. 방 한 구석 떠나갈 채비에 부산한 선풍기. 어찌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겨울을 턱으로 가느끼는 선풍기? 이러면 안 되지. 겨울을 턱으로 가리키며 뒤돌아 거울에 투영된 안주인의 모습. 한 폭의 쓸쓸한 수채화가 가슴을 한 폭의 쓸쓸한 수채화 가슴을 짓누른다. 점점 붉어지는 내 마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애물단지, 호심, 창문 틈 급습하는 바람맛이 실이다. 방 한 구석 떠나갈 채비에 부산한 선풍기,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거울을 턱으로 가리키며 뒤돌아 거울에 투영된 안주인의 모습, 한 폭의 쓸쓸한 수채화 가슴을 짓누른다. 점점 붉어지는 내 마음. 광주정신. 시조예요. 광주정신. 4.19 혁명으로 위대한 민주정신. 불의에 한발 앞선 불의죠. 불의. 불의에 한발 앞선 희생에 의젓한 마음.
희생의 의젓함과 희생의 후손의 햇살이 되어, 후손의 봄햇살 되어, 후손의 봄햇살 되어, 길이길이 빛나리, 길이길이 빛난다, 길이길이 빛나리. 값진 고백, 값진 고백, 값진 고백.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축한 길목에 그냥 오래도록 수축 웅크린, 오래도록 웅크린 길목에 눈 부릅뜬 가로등, 눈 부릅뜬 가로등, 애처로운 불빛에 호소한다. 어슬렁거리며 들어서는 길 잃은 황구 한 마리, 초점 없는 초점 없는 초점 없이 쓰레기더미에 모리통 들이대 쑥덕거린다. 애지중지 귀염받던 시절이 그리워서일까? 추억의 일기장에 한 방울 눈물 주르륵 흘러 내린다. 처량한 그 모습에 지나치는 나그네도 허로워 주머니 속 동정심 만지작 거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않을까? 값진 고백? 어느 정경, 오래도록 웅크린 길목에 눈 부릅뜬 가로등 애처로운 불빛에 호소한다. 오래도록 웅크린 오래도록 웅크린 길목 눈 부릅뜬 가로등 애처로운 불빛에 오래 웅크린 길목 눈 부릅뜬 가로등이 애처로운 불빛으로 골목에 오래도록 웅크린 길목에 눈 부릅뜬 가로등 애처로운 불빛으로 호소한다. 어슬렁거리며 들어서는 길 잃은 황구 한 마리 초점 없이 쓰레기더미에 머리통 들이대 쑥덕거린다. 애지중지 귀염받던 시절이 그리워서일까? 추억의 일기장에 한 방울 눈물 주르륵 흘러내린다. 처량한 그 모습에 지나치는 나그네도 허우로 주머니 속 동정심 만지작거린다. 예,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작품이 있나요? 예. 김방수님 거 있는데. 김방수님 거.
자, 김방수님 것이 있는데. 장난치다가 장난치다가가 있네요. 자, 또 누구 작품 있나요? 장난치다가 동시에요. 장난치다가 자 교정 가림막 넘어 친구 쳐다본다. 장난이 좋아 눈웃음 보내니 장단을 맞춘다. 가림막에 흔들리다가 넘어진 모서리? 그냥 가림막에 흔들리다가 넘어진 모서리 하지 말고 친구 웃음소리 이러면 어떨까? 가림막이 흔들리다가 넘어진 친구 웃음소리. 친구의 웃음소리. 자국처럼 낯선 틈으로, 낯선 틈으로 상처가 욱신거린다. 누군가의 정, 누군가의 보살핌 우정이 편한다. 두팔 벌려 안아주는 친구. 보기만 해도 보름달처럼 넉넉하다.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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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 넘어 친구 쳐다본다. 장난이 좋아 눈웃음 보내니 장단 맞춘다. 가림막에 흔들리다가 넘어진 친구의 웃음소리. 자국처럼 낯선 틈으로 상처가 욱신거린다. 두 팔 벌려 안아주는 친구 보기만 해도 보름달처럼 넉넉하다. 됐어요? 예. 자, 여러분의 글 또 있나요? 누구? 예, 다른 분 없어요? 예,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 없어요? 다 했어요? 누구, 송원이? 송원님 거 있다고? 송원님 거 있어요? 섬진강 처녀? 섬진강 처녀가 있다는데요. 삼진강 처녀. 섬진강 처녀가 있답니다. 섬진강 처녀. 섬진강 처녀. 섬진강 처녀가 있답니다.
섬진강처녀 강줄기 마음 따라 깊어진 심연에서 처녀 벚꽃에 설렘 안고 송호님 이렇게 된다니까. 벚꽃에 설렘 안고 이렇게 된다니까. 벚꽃에 설렘은 안고는 영혼이잖아요. 영혼. 벚꽃에 설렘은 목적어거나 주어거나 이 일이 어울린다니까. 벚꽃에 설렘. 안고는 영혼이니까 따로. 나들이 발걸음도 봄날의 향기 안고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울린다고. 봄날의 향기가 어울리고 안고서는 영혼이라니까요. 소스로. 여긴 소스로. 주어 소스로 할 때 소스로에. 이게 리듬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리고 위에가 안고를 썼는데 밑에를 안고를 쓰면 되겠어요. 송은님. 실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죠? 또 실수를 했어요. 예, 실수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니까요. 강줄기 마음 따라 깊어진 심연에서 벚꽃은 설렘 안고 나들이 발걸음도 안고 하면 또 안되고 애들을 들면 오늘 또 봄날의 향기 들쑥달쑥 달군다 이런식으로 벚꽃도 설렘 안고 한다든가 벚꽃도 설렘 안고 나들이 발걸음도 오늘 또 봄날의 향기 들쑥날쑥 달군다. 맞잡은 사랑길에 곱게도 다져가며 저 다져가며 소나기 휩쓸어도 지켜낸 자존심에 웃음꽃 머금어 반겨 한들한들 기댄다. 얽히고 꼬인 걸음. 안 되지.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렇게. 얽히고 꼬인이 한 묶음, 걸음이 따로 그러면은 오이조가 되죠. 얽히고 꼬인 걸음 하나둘 풀어간 자꾸만 꼬인 걸음. 자꾸만 꼬인 걸음 하나둘 풀어가며 희끗한 억새처럼 꿋꿋이 버티면서 빛바랜 추억들 찾아. 아, 그 송은님이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아. 이게 빛바랜 추억들 이렇게 묶어진다고요. 찾아하는 영혼이라니까 영혼. 그러니까 리듬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눈다고. 빛바랜 추억들이 한 묶음 찾아가 한 묶음. 송호님 전달이 안 됩니까? 아직도 전달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이 묶음이 구별이 안 돼요. 이 찾아는 소스로라고요. 소스로. 빛바랜 추억들은 자 목적어거나 아니면 주어이거나 묶일 때 이렇게 묶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문법이 어렵다고? 아, 여전히, 뭐 예를 들면, 여전히 북다른 추억, 어? 여전히 빛바랜 추억, 어? 여전히 빛바랜 추억,
웃음꽃을 심는다. 전육인 마음자락 의지한 시심 속에 향그른 벚꽃잎이 다독인 순수의 향. 오늘도 약속했던 곳 무심길에 찾는다. 아까 오늘도 써먹었는데. 서로시 약속했던 곳. 예전에 은밀히 약속했던 곳. 은은히 은밀히 약속했던 곳 무심결에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리듬에 통과돼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시적 형상화. 강줄기 마음 따라 깊어진 심연에서 강줄기 마음을 언급했으니까 통과. 벚꽃도 설렘 안고 통과. 오늘도 봄날의 향기 달군다 통과. 맞잡은 사랑길에 곱게도 다져가며 통과. 소나기 휩쓸어도 지켜낸 자존심에 서술. 웃음꽃 머금어 반겨 한들한들 기댄다 통과. 자꾸만 꼬인 걸음 하나둘 풀어가며 통과. 희끗한 억새처럼 꿋꿋이 버텨주면서 희끗한 억새 서술. 여전히 비파낸 추억 웃음꽃 심는다 통과. 전록이 마음자락 의지한 시심 속에 통과. 한글은 벚꽃잎이 사독인 순수의 양 통과. 은밀히 약속했던 곳 무심결에 찾는다 서술.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없죠? 네, 이제는 없습니까? 네, 이제는 없습니까? 자, 이제는 없습니까? 자, 이제는 없습니까? 김관옥 시인의 손저울, 손저울.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손때 묻은 손저울의 눈금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서 눈금 하나 가지고 밀고 당기며 살아가는 농심을 발견한다. 시골장 옥귀에서 흔히 만나는 전경. 긴장감이 팽팽히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한쪽은 저울 때 머리 쪽으로 추를 끌어당기려 하는군. 다른 쪽은 그 반대편으로 추를 끌고 가고픈 농부. 어느새 눈물 한 방울이 갈고리에 걸린다. 눈금 위에서 춤추는 세파. 궁핍한 그림자 그리고 쌓이는 한숨 소리.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린다. 사랑한다는 말도 피를 떨고 나면 몇 근이나 남을까? 그게 궁금해진다. 시 속으로 졸졸 흐르는 해악과 풍자가 독자의 가슴 속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과 웃음을 발굴해내고 있다. 이강래 시인의 시조 황균이. 이 시조에서의 시적화자는 황균이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잠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 되고 있다. 가슴 속에는 꿈과 동시에 외침이 함께 존재한다. 또한 눈물과 호소력과 맺힌 한 그리고 유혹의 콧소리도 함께 뒹군다. 은달빛과 단아함도 함께 하고 가야금 튕기는 소리 밤 지새는 이별과도 함께한다. 시각 이미지, 후각 이미지, 청각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아름다운 이미지 구현을 이룩해 놓은 멋진 시조에 독자들 한껏 빠져들고 있다. 특히 황진이의 슬프듯 고운 시심이 고요롭게 전달되고 있어 아름다운 감성의 파노라마도 가슴에 안아볼 수 있다. 거기서 느끼는 섬세한 감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이용식 시인의 피의 문.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피의 문에 대해 관찰하고 거기에 매달린 상징과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마주한 표현이 머문 기억이 계절 탓을 닮아간다. 꿈이 따라 나선 길, 마른 하늘, 띤박질이 좋은 목적어 등등이 모두 기다립니다. 돌잡이 끝난 다짐, 높여놓은 정성, 어제를 묻은 청춘, 눈이 들어간 하늘을 만지는 가슴, 하늘에 대한 안부 묻는 일, 바람의 촉수 건드리는 일, 비의 숨결이 움튼 하늘, 그 속으로 흐르고 있는 상징의 답답함. 더불어 흐린 하늘, 오늘도 흐리다. 비의 문은 해결의 열쇠를 주고 방향과 깃발을 안겨줘야 하는데 앞과 뒤, 위에 아래 모두 답답하기만 하다.
갈길 잃고 갈바 모르는 현대인의 답답함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다. 독자들에게 이처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 참 고맙다. 송미심 수필가의 비누자. 이 수필에서 서술자는 산문 일주민을 지나 산길을 한참 올라 어느 법당에 이른다. 인적 드물고 나무와 짐승이 함께하는 곳, 사철 꽃과 새소리 가득한 곳, 거기 앞둘 호박나무에는 스님의 가슴속 사인들이 매달려 있고 땅속에 묻힌 스님은 말이 없다. 자연스럽게 스님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펼쳐진다. 선물 받은 난 한 분이 마음에 걸려 애를 태웠다는 스님. 거추장스러운 욕심, 저만치 밀쳐두고 대나무 끝을 날카롭게 깎아. 날마다 자신을 고추세워 외로운 수행을 했던 스님.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 되어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기를 남기고 저승으로 떠난 스님. 그 스님이 기거하던 토방엔 아직도 투박한 나무자가 놓여있다. 거기서 생각해 아직도 투박한 나무자가 놓여있다. 거기서 생각에 잠겨 다짐을 하고 예상에 젖었을 스니 그 의자를 거울 삼아 욕심 찌꺼기를 피우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삶을 꿈꾸는 서술자. 그의 마음이 곧 독자의 마음이 된다. 암자와 스님과 의자, 여기에 담긴 무소의 비움, 당당한 삶, 사색의 여세,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등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이런 서필이 있어 현대인은 결코 외롭지 않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유관순과 강준영 씨. 유관순은 당시 17세였다. 유관순은 당시 17세였다. 여고 1학년생으로 서울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대부분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들의 학생들은 교장과 교직원들의 해방으로 시위 참여를 포기했지만 유관순은 4명의 친구와 함께 뒷담으로 넘어 거리로 나가 만세 시위대에 합류했다. 남대문역 앞 학생단 시위 때도 참여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징역 3년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서 수용 중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여 고문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옥중 순국하고 말았다. 함께 옥살이했던 어인은 이렇게 말했다. 유관순은 배고픔, 외로움, 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슬퍼했다. 고문과 상처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그런데도 3.1운동 1주년마다 또다시 감옥 안에서 독립만세를 선도했다. 이때 다시 수많은 고문을 받아 방광이 파열되고 말았다. 이런 직업인데도 감옥 당국은 중재인 취급을 하며 허리에 찔린 상처, 고문으로 터진 방광도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유학당 교사들과 오빠가 면회했을 당시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 감옥 안에서 숨지고 말았다. 어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안에서 일하는데 관순이가 모든 사람들한테 순진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일했다. 모자 같은 것을 뜨고 서치 같은 걸 뜨고 너무 충직스럽게 하나를 뜨더라도 성의껏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았다. 어린애가 무슨 일인지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다. 이런 유관순의 항일 독립 정신은 일제 식민지 지배 속에 일제 식민지
지배 속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자란 첫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진 새 세대의 등장을 상징하고 있다. 항일과 일본을 통한 근대화 사이에서 친일 친일 행보를 보였던 이전 세대들과는 비교되는 새 세대요. 항일 독립운동의 주역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4.19 정신, 4.19와 광주 정신, 4.19 혁명이 담은 광주 정신. 그게 바로 자유, 민주, 정의를 지키는 순관 정신이다. 단지 상상만 하거나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항거하고 행동하다 산화하는 희생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이다. 독재 정권 불의에 황가다 쓰러진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 뜻에 만세의 길이 전하고자 세운 4.19 의거 희생 영령 추모비. 추모비가 바로 광주 정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막을 올렸던 위대한 역사 4.19, 그날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의로운 시민들, 그 고귀한 희생 정신, 한 발 앞서 저항하고 행동하고 거리에 나서고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던 피해의 화요일 4.19 정신, 광주 시내 1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 고교 연대시,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주주의의 튼실한 초석이 되어주었다. 최초의 민중혁명이었던 것이다. 이 민주혁명이 곧 광주 정신이다. 4.19 혁명 기념탑은 4.19 혁명 기념탑은 후대의 좋은 본보기,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으로 곧 광주 정신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다. 5.18과 광주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5.18 정신에 대한 대해 이렇게 말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헌법 전문에 수록된 5.18 정신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무대는 단연코 광주이다. 민주성지라 불리는 광주는 광주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고 광주의 다양한 가치를 확대하고 구현해내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야당의 폭발체로만 머물러 온 점을 반성해야 한다. 또한 광주 정신이자 헌법 정신인 5.18 정신은 매년 검증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원로들과 시민들이 합의하에 광주 정신을 검증하고 바로 세워 전승에 나가야 할 것이다. 아, 그러고 만약 있다면요. 그러고 있다면 유배 정신. 유배.
유배정신이라. 유배. 전남 지역 유배 이럴까? 유배 문화. 유배정신? 유배정신이 있을까? 유배정신. 유배정신. 유배가 인기한 문화? 유배가 있을까? 유배와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치적 견해가 마치 아나 다양한 계층이 유배를 가야 했다. 그죠?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요? 유배는 주로 열악한 지역 남쪽 원성 해남 강진 고길도 추자도 제주도 등등 등등이 대표적 유배 지역이었다. 주로 열악한 지역 남쪽 섬 해남 강진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 등이 대표적 유배 지역이었다.
유배는 신체를 가두는 형별이었다. 하지만 정신마저 가둘 수는 없었다. 육신이 유폐되면 정신은 더욱 살아나는 법. 유배 문학의 탄생이 곧 유배문학의 탄생이 그렇다. 윤선도의 견해용. 어부사시사. 사미인공, 송미인공. 또 김만중의 사시 남정기. 붐 붐도 유배 유배치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 정철의 민구. 이러한 이렇듯 유배 그 창작 배경으로 했던 문학적 성취들.
비록 몸은 유배되었지만 정신이 살아서 튀어올라 살아있는 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누적돼요. 쌓아 올린 정신 세계가 바로 광주 정신이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유배와 광주 정신.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아 다양한 계층이 유배를 가야 했다. 주로 열악한 지역, 남쪽 섬, 해남, 강진, 보길도, 추자도, 제주도 등이 대표적 유배 지역이었다. 유배는 신체를 가두는 형벌이었다. 하지만 정신마저 가둘 수는 없었다. 육신이 유폐되면 정신은 더욱 살아나는 법. 유배 문학의 탄생이 그렇다. 윤선도의 견해요, 와 우사사. 정철의 사민곡과 송민곡. 김만중의 사시남정기와 군무 등도 유배지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 등도 모두 유배지에서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렇듯 유배를 창작 배경으로 했던 문학적 성취들은 비록 몸은 유배되었지만 정신은 살아서 튀어올라 살아있는 정신세계를 꼿꼿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누적되어 쌓아올린 정신 세계. 이게 바로 곧 정신, 강조 정신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완을 하라 그랬죠. 사랑과 그 아무런 갈등 없이 순탄하게 사랑해 얻은 나의 짝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아, 풍광, 아, 좋은, 전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거북 등 같
같이 생긴 지붕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 그녀는 지나가는 호수가를 지날 때 잠시 멈춰 달라고 했다. 호수가를 거닐면서 그녀는 여러 가지 추억담을 꺼내 펼쳐 놓았다. 그 중에서 또 단연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좋은 점들에 대해 열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다고 했다. 그런 후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자기야, 나 지금 최고로 행복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렇게 행복할 때 자기랑 헤어지고 싶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줘. 숨이 막힐 뻔 했지만 되도록 목소리를 낮춰 배가 거의 다 넘어가 어스름역까지 설득해 봤지만 그녀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미소 띈 얼굴로 부탁이 말했다. 아기야,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부탁인 듯해서 나는 그녀를 안고 한참 동안 호숫가 가슴이 무겁고 쓸쓸했다. 그때 호수 안에서 보트 하나가 유달리 소리를 내면서 슝 슝 잘도 달리고 있었다. 첫사랑을 떠나보낸 뒤 나는 거의 6년 반 가량을 산속 깊이 들어박혀 지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야말로 은둔 생활이었다. 어쩌다 한 번씩 온고 불을 서울에 있는 출판사로 보내기 위해 산자락에 있는 우체국에 들르는 정도. 정도로 외출을 극도로 삼가했다. 유일한 취미는 방울토마토와 오로이를 기르는 한때는 토종닭 연마 길러 보기도 했지만 그의 어떤 취미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책 출간이 되어 축하받을 일 있어 서울로 향하는 일을 다 보고
귀가하는 버스에 오르려고 했을 때 전화 한 통이 올려왔다. 그녀였다. 벌써 아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그녀였다. 그래서 시집 가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그녀. 이왕 서울에 왔으니 차 한 잔 하고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간곡한 그녀의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커피숍은 2층이었다. 30분쯤 기다렸을 때 그녀가 맞은편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가슴에 막 고개를 들고 재롱 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커피숍 문 앞까지 나가 그녀를 맞아 주었다. 그녀의 품에서 넘겨받은 갓난 아이는 아주 토실토실한 우량 아이였다. 갓난 아이는 내 품에 안기자마자 방글방글 웃으며 내 볼에 내 볼 방글방글 웃으며 내 볼에 아기 볼을 마구 부벼 댔다. 그때 이런 그렇게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아직도 브로마 아직도 우리 엄마 잊지 못하고 있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젠 잊으세요. 제발 잊어야 해요. 이러는 듯 했다.
그 기분이 아주 묘했다. 싸하고 스하고 선을 써 싸하고 스하고 써 했다. 무슨 기분인지. 어떤 종류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광주로 내려오는 고속 버스에서 비로소 나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날 이후로 그녀를 잊기로 했다. 그녀가 아니 내 첫사랑이 내 곁을 떠난 지 만 6년 6개월 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온전히 내 마음속과 가슴속에서 그녀를 치워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온전히 하루하루 오로지 장장만 하며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 마치 야인처럼 무심한 눈길로 사물을 바라보며 아주 건조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꾸려 나갔다. 이렇게 할까요? 왔었네? 우와, 많이 썼네. 첫사랑과 이별, 아무런 갈등 없이 순탄하게 사랑해오던 나의 짝사랑이, 나의 첫사랑이 오늘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고 있다. 풍광 좋은 천원 식당에 식사도 하고 거북등과 같이 생긴 지붕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이제 돌아갈 시간, 그녀는 호숫가를 지날 때 잠시 멈춰달라고 했다. 호숫가를 거닐면서 그녀는 여러가지 추억담을 꺼내 펼쳐놓았다. 그 중에서 단연 나에 대한 좋은 점들에 대해 열거했다. 그 중에서 좋은 점들이 그 중에서 단연 나에 대한 좋은 점들이 담소에 올라와 열거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다고 했다. 그런 후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자기야, 나 지금 최고로 행복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인 나에게 그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렇게 행복할 때 자기랑 헤어지고 싶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줘. 숨이 막힐 뻔했지만 되도록 목소리를 낮춰 해가 거의 다 넘어가 어스름녘까지 설득해 봤지만 그녀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미소 뜬 얼굴, 이렇게 활짝, 이렇게 밝게 미소 띈 얼굴로 말했다. 미소 띈 얼굴로 밝게, 밝게 말했다. 미소 띈 얼굴로 밝게 말했다. 자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무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느끼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탁인 듯해서 나는 그녀를 업고 한참 동안 호숫가를 거닐었다. 가슴이 무겁고 씁쓸했다. 그때 호수 안에서 보트 하나가 유달리 소리를 내며 슝슝 잘도 달리고 있었다. 첫산을 떠나낸 뒤 나는 거의 6년 반가량을 산속히 비틀어박혀 지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야말로 은둔 생활 그 자체였다. 어쩌다 한 번씩 원고를 서울에 있는 출판사로 보내기 위해 산자락에 있는 우체국에 들르는 정도로 매출을 극도로 삼가했다. 유일한 취미는 방울 토마토와 브로이를 기르는 것이었다. 한때는 토종 땅 몇 마리를 길러보기도 했지만 그 외 어떤 취미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책 출간이 되어 축하받을 일이 있어 서울로 향했다. 일을 다 보고 귀가하는 버스에 오리라고 했을 때 전화 한 통이 울려왔다. 그녀였다. 벌써 시집이 가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그녀. 이왕 서울에 왔으니 차 한잔하고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간곡한 그녀의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커피숍은 2층이었다. 30분쯤 기다렸을 때 그녀가 맛집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가슴에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재롱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커피숍 문 앞까지 나가 그녀를 맞아주었다. 그녀의 품에서 넘겨받은 갓난아이는 아주 토실토실한 우량아였다. 갓난아이는 내 품에 안기자마자 방글방글 웃으며 내 볼에 자기 볼을 마구 부벼댔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아직도 우리 뭐 잊지 못하고 있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젠 잊으세요. 제발 잊어요. 마치 이러는 듯 했다. 그 기분이 아주 묘했다. 샤하고 쓰하고 써했다. 무슨 기분인지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광주로 내려오는 고속버스에서 비로소 나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비로소 그날 이후로 그녀를 잊기로 했다. 그날 잊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아니 내 첫사랑이 내 곁을 떠난 지 만 6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온전히 내 마음속과 감속에서 그녀를 지원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오로지 창작만 하며 10여 년 세월을 보냈다. 마치 야인처럼 무심한 눈길로 사물을 바라보며 아주 건조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꾸려나갔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송호님 어서오세요. 송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네, 소정이님,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소정이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아, 세실리아님, 시심 좋아요. 송호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네, 세실리아님, 광주정신, 시조 시심 멋져요.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자야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자야님, 세실리아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세실리아님, 어느 정경 시심 멋져요. 송호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네. 자야님, 네, 반가워요, 송호님. 네, 소정이님, 세실리아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송호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 송원희 소정이님 안녕하세요. 네, 자야님 소정이님 반가워요. 송원희 문법이 어려워요. 송원희 조심하겠습니다. 자야님, 아, 섬진강 처녀 시좀 어쩌요? 작작작. 송원희 교정 감사합니다. 아, 송원희 격려 감사합니다. 세실리아니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과야님, 강호의 밤이더니 물결이 차놈이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하니 무놈이라 무심한 달빛 싫고 밤배 저으노라. 송원님, 하루과야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하루과야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하루과야님, 교수님, 송원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출석에 제가까지. 네, 하루과야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은공님, 아, 교수님, 문원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은공님, 반가워라. 네, 세실리아님, 와락. 하루과야님, 유종의 미를 추구하는 이별. 네. 네, 은공님, 하루과이님, 반가워요. 네, 하루과이님, 와랑님. 네, 송원이 은공님, 안녕하세요. 네, 은공님, 송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마무리로,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